혹시 골목식당 해기동편을 기억하시나요? 백종원님을 울컥하게 만들었던 그 피자. 바로 17피자 앞에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곳은 상권이 나쁜 곳은 아닌데 요즘 19 때문에 어려운 지금 17피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웨이팅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입력하면 차례가 되면 메시지가 옵니다. 차례가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아담하지만 이쁘게 꾸며진 인테리어가 따뜻한 느낌과 음식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주방엔 사장님과 직원 한 분이 홀에 계셨습니다.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자들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네 종류가 있었습니다. 마르게리타와 리코타 명란을 주문했고요. 파스타도 있었는데요. 저는 아마트 리치아나를 주문했습니다. 파스타가 먼저 나왔습니다. 덜어 먹을 수 있는 쟁반과 식기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 피클 강추합니다. 양이 일단 상당히 많습니다. 6,000원대 가격에 모양이나 양이 일단 좋습니다. 맛있는데요? 큰 기대 안 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좀 매운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소스의 양도 충분했고요. 안에 버섯과 베이컨, 각종 야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었습니다. 피자도 기대가 되는데요. 피자도 따끈따끈 구워 나왔습니다. 마르게리타 피자고요. 이쪽이 리코타 명란 피자입니다. 일단 너무 예쁘죠? 마르게리타부터 치즈가 잘 늘어나네요. 솔직히 피자 맛을 너무 기대해서일까요? 재료들은 싱싱하고 치즈는 넉넉했지만 피자는 좀 평범했습니다. 이번엔 리코타 명란 피자입니다. 위에 리코타 치즈와 함께 명란이 올라가 있어서 보는 눈이 즐거웠고요. 부드러운 리코타와 명란의 짠맛이 잘 느껴졌어요. 개인적으로 마르게리타보다 훨씬 괜찮았습니다. 살짝 느끼할 때 핫소스를 살짝. 그리고 이 피클, 매콤한 맛이 나는데요. 느끼할 수 있는 피자와 잘 어울립니다. 피클 강추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파스타와 피자를 먹고 나왔습니다. 피자는 조각피자라서 혼자 오거나 둘이 왔을 때 먹기에 딱 좋은 그런 양의 피자였고요. 생각외로 파스타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여기는 파스타 맛집인 것 같은데요. 주주의 뿌리가자.